네, 이번에는 유튜브 임형선님의 종목인데, 잠깐만, 또 이 반도체로 가는군요. 아, 이거 좋죠. 야,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HPSP입니다. 네. 아시죠? 지난해 만원대에서 얼마 전에 6만원대까지 갔던 뭐 무시무시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상승의 아이콘. 그런데 네. 고점 찍고 이게 웬일인가요? 네. 2월 달부터 3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저런 43,950원이고요. 자, 이분 임형선님의 매수 가격은 5만 800원, 5%.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자리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인데요. 추가 매수 적절한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자리인가요?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종보기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야흐로 3월 중순 언저리였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거의 정수리급에서 물어봤을 때, 이 주식이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이 만약에 조정장에 나와서 이걸 깨게 되면 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로 밀릴 수 있는 위험한 시장 하면서 정수리에서 사는 습관 고치시오라고 막 한 소리 했던 주식이고요. 근데 이종복은 말을 하면 시가 돼서 현실로 벌어지는 사람이라 내가 아차 싶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온 거예요. 다만 우리가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식은 단 한 번도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 쪽,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있지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2부 스폰데, 지금 주식시장 약세 요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연준의 파웰이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죠. 연준의 파웰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저 데이터가 안 꺾이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건데, 아까 내가 우리 유창호 이건 진행자가 자기네 경제는 좋아도 우리 다른 나라 생각해서 좀 내려주지 막 그런 얘기했을 때 내가 아까 웃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좌우당간 그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거 2부 스포예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 시끄러운 일이 빨리 좀 누그러지고 하는 어떤 조건부는 있습니다만 말이 씨가 됐듯이 다 내려왔잖아요. 추가 매수죠. 저분은. 매수가가 5만 원인데 밀리는 시점에서 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죠. 이건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돼요. 대신 이 주식은 이 위치에서 이 주식을 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대략 4만 8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서부터는 이 기술적 대응이 중요해요. 요 4만 8천 원에서 5만 원대 언저리로 올라오게 됐을 때가 지금 신규 매수 잡은 분들은 여기서 단기 익절.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이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비중 체크. 그러면은 서로 쌤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누이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가도 이렇게 가는 거죠. 대신 이제 여기서 이중바닥 패턴을 그릴 때 장세가 이상해지면 이쪽 방향으로도 올 수는 있으나 지금은 이 방향을 생각할 위치는 아니니 추가 매수하셔서 4만 8천 원에서 5만 원대 왔을 때 날것의 시황을 좀 잘 보셔라.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이런 주식을 5만 원대 매수해서 물린 분은 잘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5만 5천 원, 5만 8천 원에 물린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5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한 사람은 나름 주식을 저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칭찬해. 다만 지금은 장세가 변동성이 심해서 밀린 것뿐 여기서 당신은 YOU입니다. 우리 딸내미도 가끔 나한테 당신 그러는데 우리 또 잉글리시 하는 사람들의 당신은 YOU예요. 그렇다고 여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대여로 하는 게 낫겠죠. 그대여 잘했다. 다만 더 잘하라.
마치겠습니다. 네, HPSP였습니다. 추가 매수 오케이. 그리고 매수 가격 정도에서는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HPSP였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